안녕하세요.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,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. 2022년 10월 4일자 단화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고요. 오늘은 표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포인트 사항 하나 짚어드릴게요. 일단 하이엔드 구간에 대부분 그래픽카드가 매물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에 대한 이유는 이따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고요. 그리고 가격 하락이 안타깝게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비교적 비인기 제품이 AMD 제품의 그래픽카드 그것들만 조금 내리고 있고요. 엔비디아는 거의 똑같은 가격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랐어요. 제가 아마 한 4개월 전부터 그래픽카드 이제는 그럭저럭 살만한 시기다, 앞으로 내려와봤자 5에서 10%밖에 안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, 실제로 뭐 한 4개월 전 표 들고 와서 비교해봐도 그 정도밖에 안 내렸어요. 진짜 극소수의 일부 제품만 조금 더 큰 폭으로 내렸고, 그냥 여기 적혀있는 제품 전부 다 평균 잡아서 보면은 그 범주로 내렸더라고요. 그러니 뭐 앞서서 사신 분들 후회하지 않은 시기가 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. 아, 곧 있으면 신형 나오는데 더 내리지 않을까요? 자꾸 물어보시는데,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신형 가격이 엄청나게 높은 가격 측정이 돼 있죠. 뭐 황 회장이 대놓고 우리는 재고 떨이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구제품들이 신형이 나오더라도 크게 느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걸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할까요?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하이엔드 제품군 보겠습니다. 하이엔드 제품군 보면은 다 빨간불이에요. 그나마 3090만 자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, 이건 유지해봤자 의미가 없죠. 애초에 가성비가 없는 제품이니까. 이게 왜 그러냐면은 4080 12기가 150만원 받기로 했는데, 대략적으로 뭐 발표는 140이지만 그거 제일 싼 제품 기준일 거고, 보통 여러분 많이 쓰는 제품 150만원 될 것 같아요. 성능이 90Ti나 90하고 큰 차이가 안 나 보이죠. 발표했는 자료 봤을 때나, 일부러 그렇게 의도했는지 혹은 실제 성능이 그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,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이 뿔따고 나서 에이씨 4000 시리즈 패싱 할래, 그냥 90 혹은 80 사서 쓸래, 혹은 AMD 6900 사고 말래 이러면서 돌아섰습니다. 그나마 4090은 깡성능이 크게 높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, 4080 12가는 선 넘어도 너무 넘었죠. 그냥 3090하고 성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는 그래프를 보여줬으니까요. 그래서 하이엔드 제품들 인기 있는 거 다 나가고 없습니다. 그나마 좀 재수입을 잘 해오는 MSI 제품이나 아니면 갤럭시 거 좀 남아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, 골라서 사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깝고, 가격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. 그러다 보니 여기 라인업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. 그래도 4000 시리즈 사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냐 하면 내가 할 말이 없긴 한데, 사기 좋은 시기는 아니고, 굳이 여기서 사겠다면 저는 두 가지 제품 정도 추천드리겠습니다. 3080 10기가나 12기가 중에 싼 거 그냥 잡으세요. 뭐 제품 고를 생각하지 마시고, 그 다음에 6900 XT 정도 쓸만할 것 같아요. 깡성능이 높으니까요. 3090Ti나 3090은 지금까지 존버해왔는데 이걸 샀다는 건 너무 이거 호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왜냐하면은 뭐 8010기가나 8012기가 가지고 비교해보면은 90Ti나 90이나 성 차이 뭐 10% 내외밖에 안 나거든요. 거기에 50만원 더 태우거나 70만원 더 태우는 거는 좀 많이 손해보는 느낌이죠. 그래서 대충 3080 10기가 12기가 쓰시고 4000 시즌 패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은 아싸리 그냥 4090까지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자, 하이엔드는 그렇게 추천드릴게요. 아, 황 회장 솔직히 가불기 던지는 바람에 저도 보면 짜증이 납니다. 4080 좀 팔고 싶었는데 가게에 그렇게 던져놓으면 누가 삽니까? 아유, 모르겠습니다. 그렇다 또 구형 제품 추천하자니, 구형 제품은 재고 처분해주는 느낌이잖아요. 가불기라니까. 지금 뭐 하이엔드 사면은 재고 처분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고, 그것도 4080 사자니 딱 봐도 4080 스펙이 아닌데 80이라 이름 적어놓은 걸 속고 사주는 거고, 그런 느낌이라서 하이엔드는 추천하기가 그냥 어렵네요. 그 다음 퍼포먼스 라인업 볼게요. 퍼포먼스 라인업은 그나마 가격 방어를 했습니다. 7070Ti는 조금 오르긴 했는데 큰 폭 오르진 않았고요. 뭐 이 정도면은 2만원 또 몇천원 차이니까요.
6800 같은 경우 6800XT와 가격이 너무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소폭 하락하기도 했습니다. 근데다가 뭐 잘 안 팔리는 6700 시리즈는 당연히 가격이 내렸고요. 그리고 그나마 잘 팔리는 3060Ti도 가격이 내렸습니다. 3060Ti는 지금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물량 많이 들고 와서 판매하고 있어요. 그다 보니 브랜드끼리 다투느라 가격이 내려가는 거 볼 수 있었고요. 6650ST 마찬가지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해줬습니다. 이 제품이 지금 저번달도 그렇고 이번달도 그렇고 가장 메리트가 있거든요. 가성비로 보면요. 6650ST가. 그래서 이걸 더 내리지는 않았고요. 그걸 그대로 유지를 했네요. 그럼 성준님 6650ST 사면 제일 가성비 좋겠네요. 개꿀 할 때 한 가지 태클 걸게요. 진짜 컴퓨터 아무것도 모르면은 웬만하면 엔비디아 거 사세요. AMD 제품 저도 쓰고 있는데 6700 잦은 깜빡임 증상이 있어요. 블랙 스크린하고 하기도 해요. 깜빡깜빡. 그런 거 감수하고 써야 되는 거거든요. 물론 이상 없이 쓴다는 분 있겠지만 이상이 있다는 분도 진짜 엄청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함 감수하고 최고의 가성비를 위해서 쓰겠다. 혹은 나는 AMD 특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거를 수정해서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을 사시면 메리트가 있습니다. 그게 아니면 뭐 사야 될까요? 그냥 60Ti 사십시오. 물론 가성비적으로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5등까지 떨어져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1등의 압도적인 가성비 6650ST 빼고 봐요. 그럼 6600ST랑 그리고 3060Ti랑 뭐 6700, 6750 뭐 이런 애들이 비슷한 애들인데 가성비 별 차이 안 나요. 100원 차이에요. 100원 차이. 3755원, 3785원, 3850원, 3740원. 그러니까 6650ST 살까 아니면은 그냥 3060Ti 사는 게 맞습니다.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. 성윤님, 3070은 지금은 별론가요? 네. 다소 좀 높은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물론 뭐 딱 이 정도 가격에 살 만한 거 골라달라 그러면 이거밖에 없긴 합니다. 3070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3060Ti보다는 좀 가성비적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3060Ti 정도로 쓰시고 쭉 4000 시리즈 패싱하고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렇게 퍼포먼스 라인업 추천 마무리 짓고요.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보겠습니다. 메인스트림이 원래 제일 잘 팔려야 되는 라인업인데요. 은근슬쩍 안 나가요. 그리고 이 메인스트림에 제가 자주 추천드리던 2060 6기가나 2060 12기가는 현재 시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한 제품 혹은 두 제품밖에 없습니다. 이거 거의 품절 임박이기 때문에 이쪽은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. 제가 추천해봤자 얼마 안 되면 품절할 것 같아요. 그럼 남은 거는 6600이나 3060 정도가 남았어요. 뭐 2060 슈퍼 일부 제품이 다시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긴 하오나 이것도 곧 있으면 품절나겠죠. 3060은 진짜 물건이 많거든요. 근데도 가격이 안 내리더라고요.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 슬슬 들어오는 물건 가격하고 판매하는 물건 가격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문이 한계점까지 왔나봐요. 아니면 분명히 60Ti처럼 경쟁하면서 내릴 텐데 안 내리는 거 보니까 그럴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여기서는 뭐 선택 여지가 없어요. 6600 쓰거나 3060Ti 쓰거나 둘 중에 하나 써야 됩니다. 근데 느낌은 똑같아요. 여기도 6650ST가 가성비가 제일 좋지만 이거 쓰면 불편함 감수해야 된다 그랬죠. 6600도 마찬가지입니다. 불편함 감수하고 쓰셔야 됩니다. 그 각오되신 분들이 이걸 사시거나 아 나는 불편함 감수 못하는데요 하면은 그냥 3060 사셔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나머지는 살만한 게 마땅치 않거든요. 자, 그렇게 두 제품 추천하고 메인스트림도 마무리 짓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메인스트림 중에 좀 하위 성능을 가진 애들하고 엔트리 라인업인데요. 여기는 살 거 없어요. 가뜩이나 노답이었는대 이 20만원대였던 애들이 다 품절나면서 다 30만원 초중반으로 올랐더라고요. 솔직히 3050이든 뭐 160Ti든 30만원 초중반에 사면 호구거든요. 이거 살 바에 뭐 한 제품밖에 안 팔더라도 2060 6기가나 2060 12기가 어떻게 찾아가 사고 말지 아니면은 2060 슈퍼라든지 이제 요 제품들은 그냥 사면 안 되는 애들 사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. 하여튼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다 패스하세요.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애들은 그냥 다 패스하세요. 살만한 제품 마땅히 없습니다. 그 밑에는 로우엔드 애들인데 여기도 살 거 없어요. 솔직히 요 밑에 성능 애들은 뭐 이 1030 밑에 애들은 내장 그래픽하고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돈을 준다는 것 자체가 돈이 아까운 놈들이고 요 위 애들은
게이밍을 하기에는 프레임이 너무 떨어져요. FHD 중업도 60프레임 나올까 말까 하는 애들이거든요. 막 아주 고사양 게임도 아니고 중사양 게임에서 실제로 뭐 20만원이나 주고 살만한 그런 제품들이 아니에요. 무리해서라도 10만원 정도 더 못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맞습니다. 뭐 6600을 가든 2060을 가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쭉 꺼서 살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. 그냥 화면 표시하는 게 필요하면은 내장 그래픽 있는 제품 사십시오. 게임을 해야 된다면 여기서부터 보시고요. 아, 언제 여기 애들 제품이 살만한 가성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거의 1년 동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 80만원 게이밍 PC 이런 게 나오기 어렵습니다. 여튼 그렇게 여러분한테 10월달 그래픽과 가성비 비교표 비교해드렸어요. 어때요? 좀 공감이 되시나요? 아, 신제품 나와도 환율 때문에 가격이 착하지 않게 불보듯 환하니까 내년이 돼도 그래픽카드 시장 살만할지는 참 의문이 듭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바이바이.